예,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가지요.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 예, 따뜻하면 따뜻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햇볕이에요. 아, 코로나가 한 40도씩만 올라가도 죽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기승을 부리다가 일반적으로는 여름이 되면 사라지곤 했어요. 아, 이 햇볕, 무더운 것 싫어하지 마시고, 무덥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수 있는 그 최고의 치료제까지 받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하면은 치료의 광선이 될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사망의 또 광선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햇볕을 어떻게 활용하면 치료의 광선이 될수 있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이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면은 올여름이 정말 가슴 설레이는 계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광요법과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오르겠다 그랬어요? 예,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냐? 송아지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언제 뛰어다니지? 하고 바들바들 떠는 다리를 보고 있는데 금세 이 마당을 이쪽 저쪽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치료가 급속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영육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것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이 햇볕이 도대체 무슨 질병을 치료해 주길래 성경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첫 번째, 이 햇볕은 우울증을 치료해 줍니다. 물질은 물질을 변화시켜 주고 치료해 주는 힘이 주로 있는데, 이 물질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백추에된 8가지 치료제 중에서 바로 햇볕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우울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만 찾아오는 우울증. 참, 이것도 보통 심각한 질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은 햇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도 제일 구석진 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커튼을 진하게, 두꺼운 커튼을 딱 내리드려요. 그러고 잠잘 때 이불을 머리까지 덮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와요. 또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햇볕을 받으면 그 햇볕 속에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자외선이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 뇌세포에서 빛을 감지하는 그 부분을 자극을 하고 그것이 스위치가 딱 켜지면은 이 솔기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신경계로 쫙 전달이 되면은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볕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고 행복을 선물해 주는 물질입니다. 물질이지만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인 것을 보는데, 반지하에서 살던 신혼초에 부부싸움만이 하잖아요. 도장 안 찍고 싶으면 막 싸울 때 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따지기 전에 싸움 딱 끝나기를 원하면 그냥 멱살 잡고 마당으로 올라오면 싸움이 끝나요. 햇볕이 부족해서 그래요. 세로토닌이 지금 부족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 라디오 프로그램 유명하잖아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시애틀은 6개월이 비가 옵니다. 그래, 그 동네 가보면 나무가 전부 이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 그 다음에 한 3월달, 2월달까지 비가 구슬구슬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막 보슬비로 계속 내려요. 태양이 뜨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제가 막 다니는 데다 이 강의를 했더니 시애틀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강의 좀 하지 말래. 집값 떨어진대.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데서는 안 해요. 시애틀 사람 없는 데서만 살짝 해요. 그런데 연말 정도 되면은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못 살겠다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하고. 그때 상담사를 찾아가면은 정말 훌륭한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네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다. 날씨 탓이니까 그냥 눈 딱 감고 3월달까지만 참고 지내봐라. 그리고 그때도 도장 찍고 싶으면 그때 찍어라.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또 산다는 거예요. 햇볕이 날라오면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놈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또 예쁜 구석도 보이고, 그래 한번 살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이 햇볕입니다. 그래서 좀 무덥다고 자꾸 그늘로만 도망다니지 마시고 이 햇볕을 올여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먼저 마음을 치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육적인 태양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태양까지 바라보면서 우리 몸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에 영적인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면서 영적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일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그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분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는 육적인 태양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과는 질이 달라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어떤 사람이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지만 도대체 평안할 수 없는 그 시절에도 이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마음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이 걸렸는데 무슨 평안이 밀려오겠어요? 맨날 울고 불고 그냥 난리를 쳐야지. 그런데도 말씀 속에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답 입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병 걸렸다. 당신 만나서 걸렸어.
울고 불고 그러다가 이 백퇴된에 오셔서 말씀을 쭉 듣는데 말씀 속에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데 놀라운 평안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에요. 일주일 뒤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유방암 걸린 것까지도 감사한데 그 뭐 감사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맨날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살았대.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유방암 걸렸다고 할 만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속에서 밀려오는 평안이 느껴지는데 자기가 죽을 병 걸렸다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냥 뭐 물을 떠갖고 와서 발도 씻어주지를 않나. 난생 처음 눈물 흘리면서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않나. 밥도 해준대. 그리고 여기 와서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난생 처음으로 해주는 밥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유방암 안 걸렸으면 맨날 밥만 해주고 맨날 얻어맞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날 뻔했는데 유방암이 걸려서 사랑한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밥도 얻어먹어보고 그러니 유방암 걸린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다가 100살까지 살다가 죽은 것보다 이렇게 유방암으로 걸렸어도 행복을 누리다가 내년도 죽어도 난 이거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여기 담아지니까 또 죽지도 않아요. 암이 그런 데선 살 수가 없습니다. 곰팡이는 눅눅하고 습습하고 어두운 곳에서만 자랍니다. 바람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밝은 햇살이 들어오면은 곰팡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암덩어리는 그런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영적인 곰팡이, 영적인 독버섯들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백퇴된에 와서 기적처럼 치료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여수병원장을 할 때에 주승기 씨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참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도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우울증이 밀려왔습니다. 또 우울증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찬물에만 넣으면은 여기가 뭐 발진이 올라와요. 찬바람만 불어도 얼굴에 뭐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또 설거지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목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그러고서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질이 또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치질로 고생하다 돌아가셔서 겁나가지고 병원을 또 못 가. 화장실만 가면은 막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점점점 커져서 몇 센치가 밖으로 삐져나올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그냥 죽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강의 들을 때도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산책로를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 옆으로 나뭇가지가 딱 철봉처럼 하나 이렇게 뻗쳐 있는 산책로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요. 거기서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이 딱 나누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살 사람들은 이렇게 몇 번 나무를 보더니 이야, 그 참 턱걸이하기 딱 좋게 생겼네 하고서 막 턱걸이하고 또 노래 부르고 또 지나가요. 근데 죽을 사람들을 쭉 지나가서 통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딱 보더니 이야, 그 참 목매달아 죽기 딱 좋게 생겼다. 생각이 틀려. 아,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 이분을 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루는 이분을 데리고 여수 앞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좀 데리고 갔습니다.
섬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다지만 파도가 일지 않고 이 호수처럼 잔잔한데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보는 사람마다 제가 보니까 10명이면 9명은 이야 좋다. 쳐다만 봐도 그냥 병이 다 낫겠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 좀 도와주려고 그 자리로 딱 데리고 갔더니 이분이 착 쳐다보더니 이야 참 빠져 죽기 좋겠다. 마음이 벌써 병들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뭐 현미밥으로 마음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이분이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어느 날 산책로를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탁 껴안아주는 것 같은 임재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막 해붙였대. 내가 왜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막 억울한 거 막 예수님한테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한 시간인가를 따졌대.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한테 나가서 속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퍼붓지 뭐 어디다 퍼붓겠어요? 요거 남편한테 퍼부면 날라오는 게 손밖에 없어요. 속이 밴댕이 속알만 해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거기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대로 다 한번 일러 바치고 한번 퍼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같으면 중간에 도망가 버렸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껴안아주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네 마음 안다.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꼭 손을 잡고 걸어갈 테니까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보자. 그게 가슴속에 밀려오더래. 그래서 또 한 시간을 막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도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울면서 기도를 했대.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여러 해 동안 가지고 있던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마음의 어둠은 밝은 햇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참 저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여러 사람이 앉아있을 때 또 체조할 때 보면은 우울증 걸린 사람은 물어보지 않아도 여기 써 있어요. 우울증 근육에 써 있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한평생 사신 분들 다 알죠? 우울증 써 있어. 기쁨을 마이너스 기쁨, 제로 기쁨, 플러스 기쁨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마이너스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울증이 이제 치료가 되면은 그냥 제로 정도 보통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만 보여도 괜찮은데 그 100여 명 중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로 변해요. 그냥 괜찮은 정도만 돼도 참 굉장한 것인데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모든 사람보다 더 행복한 얼굴로 단 한순간에 변하는 기적적인 치료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냥 말을 안 해도 느껴질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나요. 사람들을 피하고 맨 뒷자리 가서 맨날 엎어져 있던 이분이 제일 앞자리로 일단 나옵니다. 마이크 좀 달래. 자기 할 말이 있대. 감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치료되면 마음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육체도 같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좋아져서 이제는 맨손으로 찬물에 집어넣어도 이게 안 나온대요. 찬바람을 맞아도 피부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cm 정도 삐져나왔었던 그 치질 덩어리가 그건 자기도 모른대
떨어져 나갔는지 녹아 없어졌는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전 중환자로 참여했던 이분이 딱 한 달 만에 뭐 완벽하게 치료가 됐고 어느 누구보다도 예쁘고 어느 누구보다도 센스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딱 한 달 만에 여수요양병원에서 정직원으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식당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1등 직원이에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여러분, 육적인 태양뿐만 아니라 영적인 태양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햇볕은 불면증을 치료합니다. 아, 요즘 현대인들은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불면증을 치료하려면 햇볕을 봐야 됩니다. 햇볕을 바라볼 때, 햇볕은 밤에 있어요? 낮에 있어요? 낮에. 낮에 햇볕을 바라보면, 그런다고 태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눈 멀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솔기핵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은 이 송과선이라고 하는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실로 들어가면 잠옷으로 갈아입죠. 낮에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딱 세로토닌이 밤에 송과선이라고 하는 침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는 일도 달라, 낮에 하는 일하고. 이름도 바뀌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잠을 잘 오게 해주는 수면제 역할을 해주고 낮에 활동하면서 망가진 세포를 치료하는 치료 호르몬이 됩니다. 최고의 면역력 증강제예요. 그러면 낮에 망가졌어도 밤에 복구시켜주면 늙질 않아요. 최고의 항노화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간호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을 때에 유방암이 3배가 더 많이 걸려요. 멜라토닌이 나올 시간을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햇볕을 바라보면서 밤에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라고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은 우리 삼촌이 정비사라도 방법이 없어요. 갔다 며칠 쉬면서 맡겨야 어떻게 고쳐주는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잠을 안 자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 치료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치료는 잠자는 시간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자는 시간에 손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백퇴된 힐링센터는 10시에는 모든 문을 닫아둬요. 잘못하면 이제 못 돌아와요. 나가서 뭐 담배 한 대 피고 어쩌고 그러면 못 돌아와. 예? 10시면 딱 문을 닫아. 저도 못 들어와 어떤 때는. 예. 그래서 밤에는 10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치료해 주세요 하고 수술 때가 아니고 침대에 누워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육적인 태양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의의 태양까지 바라보면서 영적인 불면증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잠을 선물로 주신다. 잠이 참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온다. 예수님에게 기도하시고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좀
뻗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은 내가 자려고 해서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잠은 내가 자려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자기 의지로 불면증은 못 고쳐요. 잠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호르몬이 나오면 그냥 잠오지 말라고 해도 눈두덩이가 무겁게 내려앉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의의 태양까지 바라보면서 영적인 불면증까지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누워있고 눈을 감았어도 뭘만 입고요? 밤새 꿈을 꿔. 자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 뭐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밤새 꿈을 꾸면 그 다음날 낮에 어떨까요? 피곤해요. 영적으로도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잘 때는 그냥 누가 떼매가도 모를 정도로 꿈도 안 꾸고 자는 게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자고 나면은 어제 아무리 힘든 일을 했고 파김치가 돼서 침대에 들어 누웠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완전히 치료가 되고 완전히 재충전이 돼서 그냥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좀 한숨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죽었는데 계속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밥도 먹으러 가야지. 네? 그 못된 며느리 또 한 번쯤 혼도 내줘야지.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네? 이 육체는 무덤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혼은 계속 돌아다닌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면증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라 했더니 계속 잠을 못 잤으니까 피곤해. 못 일어나 그때는. 일어나야 될 시간에는 또 못 일어나요. 6시에 딱 알람을 울리면은 밤새 죽은 듯이 잔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는데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꿈만 꾸고 엎치락 뒤치락 한 사람은 6시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아 조금 이따 일어난데. 그때 못 일어나. 영적으로도 이렇게 죽었는데 영혼은 죽지 않고 제사밥 먹으러 간다. 며느리도 혼내껴줘야 된다. 이러면서 꿈꾸듯이 계속 영혼은 돌아다닌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일어나라 하고 첫 번째 알람 시간을 알려줄 때 못 일어나요. 이때. 그때까지 깊은 잠을 잔 사람들은 벌떡 첫 번째 부활의 시간에 일어나서 정말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충전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정말 행복한 하늘 여행을 저 푸른 하늘 은하수까지 가서 즐기게 되는데 밤새 영원히 돌아다니는 꿈꾼 사람들은 그때 못 일어나요. 그리고 천년이 지나서나 일어나. 결국은 일어났는데도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유황불 영멸의 선물을 받겠다 그랬는데 의의 태양까지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불면증까지 깔끔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비행기를 자주 타는 편인데 저는 시차 없이 삽니다. 한 40개국 다니면서 이런 강의들을 하곤 하는데 저는 딱 내리면은 바로 그냥 그 시간부터 강의를 해요. 왜? 저도 사람인데 시차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 시차를 적응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터득을 해서 저는 시차 없이 살아요. 그게 뭐냐? 자기네 나라 시간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현재 두 발 내딛고 있는 곳이 자기 세상이에요.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잊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 내가 한국 사람이냐 러시아 사람이냐 잊어버리고 미국에서 태양 떠올라오면은 활동하고
태양이 저쪽 서쪽 산으로 넘어가면은 잠자고 그냥 그 지역의 태양에 따라서 살면은 시차는 없어요. 왜 그런가? 이 몸에서 여러 가지 이 생체 리듬이 깨지면 질병이 걸린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호르몬들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여러 호르몬들의 리듬 공집합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호르몬들이 서로 리듬이 다른데 얘들이 서로 엇박자 그리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발자국을 맞춰주는 이 호르몬의 대장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호르몬의 대장이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리듬에 맞춰서 발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멜라토닌 호르몬은 어디다 맞추느냐 하고 연구를 했더니 태양 시계에다 맞춘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 들어가고 태양이 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국에서 떠오르는 태양 시간하고 미국 LA에서 떠오르는 태양 시간이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멜라토닌은 그 LA에서 떠오르는 태양에다가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들이 또 다 발을 그 멜라토닌 발자국에 맞추느라고 며칠 동안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시차 없이 사는 비결이 뭐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몇 시간을 잠을 못 잤든 말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해가 떠오르면, 제가 브라질에서 올 때 37시간을 타고 왔는데 전 비행기에서는 잠을 좀 안 자는 편이에요. 몇 시간이 됐든 37시간을 잠을 안 잤어. 근데 여기 딱 내렸더니 아침이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37시간이나 못 잤어. 막 신문에 광고까지 돼. 네? 그리고 딱 입을 피고 잠을 자죠. 그러면 시차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낮에 하루 종일 잤으니까 인간이라면 그날 저녁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밤새 옆에 자는 사람도 옆구리 찔러 얘기하자고. 밤에 또 못 잤으니까 그 다음날 낮에는 또 자. 계속 이렇게 보통 살아요. 근데 저는 37시간 잠을 못 잤어도 아침, 그 나라에서 아침이다 그러면은 그냥 밖에 나갑니다. 물론 저도 졸릴 수 있고 가끔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방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햇볕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햇볕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밤이 되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멜라토닌이 되면서 잠이 오는 호르몬이 쏟아지지. 37시간 못 잔 데다가 12시간 또 못 잤지. 인간이라면 그날 저녁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인간이라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딱 하루만 고생하면 시차는 끝납니다. 이 방법을 이 스튜디오스들에게 강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시차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직업이. 여러 가지 방법을 들었는데 해보니까 백투에 된 방법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또 계속 잤어. 근데 딱 떨어졌더니 한국에 오니까 또 밤이네. 그럼 그날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또 밤새 얘기하고 뭐 뭘 듣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침에나 잠이 오기 때문에 리듬이 또 안 맞아요. 자, 하여튼 그 나라에서 밤이면 그냥 자는 겁니다. 자는데 비결은 어떻게 해요? 10시가 되면은 누워서 불 끄고 눈 감고 아침 6시까지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돼. 자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냥 누워있으면 돼. 뭐 잡생각 와도 상관없어. 해도 상관없어. 이거 떨쳐버리려고 하면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내버려도 눈 감고 불 끄고 그 8시간 동안 누워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50%는 잠을 잔 겁니다. 그러고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시차도 없고 불면증도 상관없어요. 저도 왜 잠 안 오는 날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견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불면증 같은 건 없어요. 시차 같은 건 없어요.
이 불면증한테 한번 틈을 보여주면 한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아, 나 잠 못 자서 어제도 한 시간밖에 못 자서 이러면 불면증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제가 잡으면 잡혀지겠다. 불면 잠 못 잤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럼 불면증은 사라져. 이 지구상에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50%만 자도 내일을 살아가는데 눈꿈만큼도 지장이 없어요. 조금 무겁고 조금 피곤함 정도. 그 정도로 잠 못 잔 것 다 날려버리고 하여튼 그 시간에 8시간 누워있으면 어느새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 햇볕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중에 좀 할게요. 자, 세 번째, 햇볕은 피부를 탄력성 있게 해줍니다. 햇볕을 받으면 피부가 윤택하고 탄력이 있고 혈색이 이제 돌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햇볕을 받으면 그 자외선이 피부에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병원균들을 그냥 살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피부의 저항력을 증강시키는데 여름에 까무잡잡하게 태운 피부는 면역세포를 3배 이상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전 할머니들도 여름에 까무잡잡하게 태우면 그해 겨울에 뭐가 안 걸린다고 그래요? 감기가 확실히 안 걸려요. 그래서 이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는 햇볕이 최고입니다. 환자들이 왜 병색이 짙은 줄 아세요? 맨날 방에 누워있으니까 햇볕을 받지 못하고 그냥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느낀 것인데 여수병원이나 에덴병원에 있을 때에 뭐 거의 중환자들만 와요. 그냥 병색이 짙어요.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만 있다 보면은 이제 자기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여기 좀 모셔도 되나 안 되나 자녀들이 먼저 병원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설악산도 그래요. 제 얘기만 듣고 가지 않습니다. 다 환자들을 막 하나씩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갈 때 인사하러 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 여기는 우리 어머니처럼 중환자들은 안 오는 데인가 봐요. 아니 왜요? 다 놀러온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놀러온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단 환자복을 안 입힌 게 특징이고 그리고 계속 산책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살짝 그실리는데 건강한 것처럼 보여요, 혈색이. 근데 혈색만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면역력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셔서 그냥 요 육적인 얼굴만 예쁘지 말고 영적인 마음의 얼굴까지 예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이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빛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 되시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그분께서 행복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태양은 아니지만 달이 뭐 빛이 있어서 환한 게 아니잖아요. 반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이 빛을 먹고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막 기쁨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하늘이 준 그 기쁨, 내 속에서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고 그 놀라운 빛을 행복을 가는 데마다 반사하면서 행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치료의 광선이 되는 일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